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갈릴리 열린음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음악회를 기획하고 여러분을 초청한 박봉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곡 모임을 11년 지금 하고 있어요. 매달 모여서 2016년 6월 30일 날입니다. 딱 한 달 전이죠. 여기서 통영 갈릴리 열린음악회 그랬어요. 이 앞에 6회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줄 알고 근데 그 다음에도 해달라 그 다음에도 해달라 해가지고 쭉 끌려와서 작년만 코로나 때 못하고 오늘 여섯 번째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국은 아니지만 이 영남권과 그 전라권을 다 통틀어서 오셨어요. 원래 1회 때는 전국 서울에서 꼭 많이 오셔서 전국 모임이었습니다. 응원해 주시러 오신 또 여러분 관객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또 장마도 무릅쓰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음악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냥 뭐 간단한 흥으로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 부르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노래 부르면 나쁜 사람 되고 여기 일단 무대에 올라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성악을 한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해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박동성님 나오셔서 하고 박 불러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만 해주십시오.
오라버려라고
가슴을 뒤흔들고 가버린 거센 파도 때문이 아니다. 한 방울 보채고도 끊이지 않는 목쉰 바람소리 탓도 아니다. 스스로의 어둠을 울다 빛을 잃어버린 사랑의 어둠. 죄스럽게 비좁은 나의 가슴을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하는 바다에, 저 안개 긋힌 산에서 어둠을 걷고 오늘도 나에게 노래를 다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투른 이방인. 언젠가는 모두가 쓸쓸히 부서져갈 한입 외로운 혼을. 받아요, 당신은 알고 있는가? 영원한 메아리처럼 맑은 여운, 어느 피한 끝에선가 종이 울고 있다. 어제와 오늘 사이를 가로누어 한 번도 말이 없는 묵묵한 바다여, 잊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노래를 내게 다오. 당신의 넓은 길로 걸어가면 나는 이미 슬픔을 잊은 행복한 작은 배, 이글거리는 태양을, 화산 같은 파도를 기다리는 내 가슴에 불지르는 바다여. 폭풍을 뚫고 가게 해다오. 돋보기 찢기워도 떠나게